이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전략 중 하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배우면 얼터머 토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주문을 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므로 먼저 약간의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개인 주문을 말합니다. 우선 시장가 주문과 지점가 주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장가 주문은 거래소 단말기에서 거래를 위해 직접 주문을 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 가격에 따라 실행됩니다. 지점가 주문은 특정 가격으로 미리 주문을 하며 가격이 지정된 가격에 가까워지면 실행됩니다. 귀환은 주문 실행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릴 전략은 지점가 주문의 사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영상은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우리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할 것이며 이를 따를지 여부는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 바로 판매하지 마세요. 더 높은 판매 가격을 위해 지정가 주문을 하세요. 최적의 솔루션은 시장 가격보다 5에서 10% 높은 가격에 판매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 Ultima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하고 토큰 가격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평균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사다리 형태로 사고 파는 것입니다. 특정 가격에 한 번에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격에 여러 번 주문하는 경우를 평균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이 성장할 때 사다리 형태로 구매하면 빠르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코인 시장에서의 첫날이 아니라면 아마도 팔고 나자마자 마치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가격에 여러 주문을 하는 이 전략은 그러한 실망을 방지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최저점에서 코인을 사서 최고점에 파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암호화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대형 플레이어들조차 사다리 형태로 사고 팔고 있습니다. 가격의 최저점과 최고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전략은 Ultima를 20%의 주문 가격 차이를 두고 사다리 형태로 더 높은 가격에 사고 파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다리는 것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Ultima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 상당의 Ultima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위해 100달러 상당의 Ultima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년간 100달러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투자 금액은 개별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달러를 투자하고 누군가는 5000달러를 투자합니다. 이는 매우 유연한 전략이므로 필요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토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하더라도 계속 투자하여 저렴한 가격에 다시 구매하세요. 성장이 있을 때 훌륭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Ultima 커뮤니티 전체가 이 전략을 따를 경우에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100만 건 이상의 주문이 현재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소에 접수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 대해 Ultima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토큰의 강력한 성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장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